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제 데뷔쇼 케이스도 했고, 저희 앨범을 이렇게 직접 사러 왔는데, 네. 저희 이렇게 밖에 나온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여기가 이제 신촌이거든요? 저 신촌 처음 처음 와봐요. 와보는 저도 거. 신촌 처음 와보는데, 되게 뭔가 감회도 새롭고, 그냥 저희 앨범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사러 와본다는 게 너무 되게 신기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앨범이 나오고 바로 다음날, 이제 당일날 바로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매장 앞에 있는데, 한번 바로 가볼까요? 갑시다, 레츠고. 네. 레츠고! 오. 와, 야, 이런 거 오, 진짜 저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진짜 어렵네요. 오, 템버스 나온다. 제이는 지금 저희의 앨범에 사러 왔습니다. 여기가 가자마자 NF들이 보이고요. 지금 사진이 막 말도 안 돼. 잠깐만. 야, 이거는 와, 이거. 와. 와, 신기하다. 우와. 앨범이에요. 이야, 근데 진짜 사진 잘 뽑혔다. 잘 대박이다. 예의 안에 이승희 형의 셀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니키의 셀카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어? 잠깐만, 이리 와. 저기 뭔가 터치하면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다! 와, 나 앨범 사러 진짜 처음 와봐. 저도요. 진짜. 그 앨범을 사야 이제 저희 포토 카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뽑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그냥 한번 사러 가봅시다. 아, 되게 심장이 많이 저 이런 걸리네요. 앨범 자체 그냥 처음 사봐요. 나도. 난 딱 한 번 사봤어. 난 예전에 엄청 예전에 방탄소년단인데 윙스 앨범 때 딱 한 번 사러 와봤다. 피땀 눈물 그 앨범. 너무 많이 말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후 이런 데 나도 처음 와봐. 아, 직접 와서 샀어요? 어, 나도 인터넷 알고 직접 와서 샀잖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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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런 거 되게 영수증까지 소중하단 말이지. 오! 오, 뭐야? 샷 뽑히네. 오, 성훈이 형이다. 나야? 네. 오! 아, 맞아. 이게 랜덤이라고 했었어. 아, 이게 랜덤인데. 투명이구나. 오! 우와! 우와, 이렇게 나오네. 어, 누구지? 똑같은 게 나왔는데? 네? 선우 형인데요, 선우 형? 아니야, 똑같은 거. 오, 똑같은 거 나왔어요. 심지어 완전 똑같은, 똑같은 사진 나왔어. 똑같은 사진 나왔어. 잘 나왔어. 저는 니키한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런 게 있네.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 오, 제이 형이다. 제이 나왔어? 어, 뭐지? 이것도 다스크인데? 꼬만데요? 오, 선우 형이다. 오, 제이! 오, 제이 형, 제이 형이다. 제이가 뽑았습니다. 이 기계에도 제가 사인을 한번 하고 가볼까요? 아! 2002 났었어! 형 태어난 네 생일, 네 생일 써 그냥 태어났으면 어떡해요. 자기 생일 써버렸어. 봉이즈를 써버렸네. 왜? 아니 이번에는 2020을 쓰고 자기 생일을 네, 써버렸어. 4월 20일 썼어요. 4월 2020년에 태어난 제이형. 제이형. 오케이. 오, 뭐야? 여기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나와요. 이렇게. 우와. 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좋아요. NIF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담아서 눌러주세요. 저는 그러면은 제 사진에 한번 좋아요를 막 눌러보겠습니다. 나 이제 이 노래만 들으면 춤춰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희 앨범 샀어요. 우리도 샀어요. 정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조금 일찍 무게로 와서 이렇게 앨범을 샀습니다.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앨범 사니까 엔진 여러분들이 막 같은 마음. 네. 둘 다 엔진입니다. 빨리 앨범 언박싱 하고 싶어요.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아요. 두 개를 받으시면 하트를 이렇게 누르시는 건가요? 네.
것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네. 들어보니까 이 매장에만 특별히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를 사랑하는 만큼 많이 눌렀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사러 오고 그리고 이런 되게 포토카드도 뽑아보고 해가지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기회는 처음 보고 이런 것도 처음 봐가지고 되게 색다랗고 그리고 줄 서서 뽑은 것도 참 그냥 앨범 자체를 오프라인에서 산 게 좀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했고 네. 저희는 좀 이따가 브이라이브에서 아마 시점에서는 엔터키에서 다르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좀 이따 브이라이브에서 엔진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